슈퍼피셜 서브컴플렉서스가 이쪽을 지나가죠. 그래서 바늘이 이제 오른쪽에서 들어올 건데요. 안에 들어오면서 그냥 이게 그 오퍼 딥더블이기 때문에 인젝션을 쭉 해 나갑니다. 이렇게 이것만 이제 슈퍼피셜 서브컴플렉서스 블록이 되는 거고,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게 롱거스 콜라이가 되고, 요 인젝션 하는 머슬이 롱거스 캐피티스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롱거스 캐피티스에다가 인젝션을 쭉 하고 나오는 거죠. 다시 한번 볼까요? 여기에서 보면 튜버클이 보이죠? 안티리어 튜버클이 보이고, 포스터 튜버클이 보이고 있고, 여기가 이제 캐피티드 아터리가 보이고, 사이로드 글랜드가 보이고 있고요. 이쪽이 버테브랄 바디 쪽 포션이죠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롱거스 콜라이 머슬이 보이고요. 요 위에 있는 머슬, 요게 롱거스 캐피티스가 이렇게 보여요. C4레벨이나 C4레벨 정도로 가면은 위로 올라가면 얘네들이 더 도드라지죠.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머슬들이 더 커지죠. 조금 더 올라갔더니,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타겟으로 해서 인젝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브라키오플렉서스 레벨은 C6에서 하고, 그 위쪽에서 서브컴플렉서스 블록을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C6가 아니고 C4레벨 정도에서 인젝션을 이쪽에다가 할 수가 있고요. 인디케이션은 뭐 선생님들이 잡으셔서, 다 신경외과 의사니까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통상적으로 저는 뭐 이쪽은 요즘에 에이티피컬 페셜 페인에 대해서 주로 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경험이 쌓이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